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될까? 우리가 회복된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수할 거야. 그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어른이 됐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됐는데 독립한 다음 날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그 중에 3차 전쟁을 여기 The Six Day War, 6일 전쟁이라고 해요. 70대 1로 싸운 거야. 옆에 있는 아랍국 14개 나라하고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싸웠어요. 14개국 주변에 있던 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본, 북한, 중국, 뭐 필리핀, 뭐 인도 이런 14개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6일 만에 그 나라를 싹 정복해버렸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약속했거든요. 아랍국들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합한 크기밖에 안 돼요. 땅이 정말 적습니다.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랍국이 꼼짝도 못해. 이스라엘 아랍연합군과 싸워도 우세하다. 이스라엘이 군사 강대국이에요. 전 세계 군사력 아홉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홉 번째. 이스라엘 핵무기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여기 핵무기 100에서 200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200기로 밝혀졌어요. 우리나라 핵무기 몇 개 있어요? 0개. 우리나라는 핵무기 없어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거기서 스위치 눌러버리면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걸 말했어요. 여기 이사야 60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어떻게 오느냐? 날아서 돌아오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는 이게 비행기 속입니다. 사람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의자로 다 떼버리고 위에 트렁크 올리는 것도 다 떼버리고 사람을 가득가득 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이렇게 바뀌었어. 빈 땅에 사람들이 건축하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황무지가 이제 농사짓는 땅이 될 것이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 에스겔 36장 34절 에스겔 36장 34절 에스겔 36장 34절 1209페이지 페이지로 찾으세요.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 뭐예요? 기경. 묵혀뒀던 오래된 땅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갈아엎는 걸 기경이라고 해요. 경작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황량 이거는 황폐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정막, 사람이 안 살아, 조용해요. 그리고 무너진 성읍, 폐허드가 됐던 도시가 어떻게 되느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성벽, 도시가 다시 건설되고 거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목사님 따라서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내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농사짓는 땅이 됐습니다. 빈 땅에 건축했어요. 아파트도 짓는데 얼마나 멋지게 짓는지 몰라. 우리나라는 이런 아파트 단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반듯반듯하게만 짓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파트 기가 막히게 멋있게 지어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 하리라. 어때요? 진짜 멋지죠? 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죽은 바다. 너무너무 짜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바다. 그런데 그게 보물이에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피해 복구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여기 밑에 빨간 글씨 읽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부자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보다 이스라엘 사해 바닷물이 더 비싸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가 다른 나라에 돈을 꿔줄지라도 너는 돈 꾸지 않는다. 돈이 많으니까 꿔주죠. 다윗의 별,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미국 인구의 2%인데 힘은 최고로 세다. 이스라엘 세계 최강이다. 미국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눈과 귀를 유대인들이 잡았다.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대인.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돈 많은 나라 그럼 이스라엘이 맞아요. 여러분, 한국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어디서 찍어내요? 은행에서 찍어내. 무슨 은행? 한국은행 은행장이 결정을 하고요. 한국조폐공사, 돈 찍는 것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미국 돈을 뭐라 그래? 달러라 그러죠.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돈을 찍어서 미국에게 달러를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미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그 미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국가의 것이 아니고 유대인 겁니다. 유대인이 돈을 찍어서 빌려줘. 합법적으로 돈을 찍어요. 여러분 위조지폐 알죠? 위조지폐 만드는데 돈 많이 들까 조금 들까? 조금 들어요. 위조지폐 한 거 뭐 복사기에다 갖다 복사해가지고 만들거든. 종이값밖에 안 들어. 잉크값, 종이값. 그런데 유대인들은 위조지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돈을 종이값하고 잉크값만 들여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그게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이 달러인데 그걸 누가 만들어내냐? 유대인들이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회복됐는데 여기 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을 준비해온 민족. 그들의 이름은 유태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미국의 유태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2000년간 떠돌며 꿈꿨던 땅. 일부 미국 유태인들은 가진 분쟁과 갈등을 감수하고 이곳으로 향했다. 남해 있는 미국의 유태인들에게도 이 땅은 고향 그 이상이었다. 20세기 미국, 신대륙의 길이 열리면서 유태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스필버그 감독, 전현직 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과 버냉키, 저항문화의 상징이었던 밥 딜런, 재계를 움직이는 큰손 조지 소로스. 미국 유태인들은 경제, 언론, 금융, IT 산업,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유태인들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낸 주역이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APEC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가장 위력적인 로비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에 모인 6,000명의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미국 각계의 지도자들을 불러모은다. 이 APEC 행사가 열릴 때면 미국 의회는 휴회를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곳으로 향한다. 올해는 존 케리 상원의원과 존 바이든 부통령 등 오바마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다. 마치 미국 의회를 옮겨놓은 듯한 이곳에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로비를 벌인다. 세계 60개국의 대사들이 초청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침없는 지지를 선언한다. And I assure you this. President Barack Obama shares that same commitment. His support. And I will do everything I can as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30 billion in security assistance that Congress pledged to Israel is delivered in full. America will continue our military aid, and Israel will keep its military strength. For Barack Obama. 지난 2008년 당시 오바마 의원이 힐러리 의원을 꺾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바로 그날 오바마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APEC 행사장이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PEC. But any agreemen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must preserve Israel's identity as a Jewish state. 지금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마가 누구야?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이 선거 후보자로 처음 자기가 당선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달려간 곳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약속을 뭐하냐? 유대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켜낼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을 지켜준다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을 지킨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지켜야죠.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